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추경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 주였는데요.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추경 예비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상되는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자주 못 뵈서 예, 뵙고 싶습니다. 스튜디오로 한번 좀 나와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15분간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추경 협조가 뭐 주요한 내용이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의외로 좀 짧은 시정연설이었는데, 추경에 대한 협조 요청을 뭐 하는 건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시정연설문에 보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예.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도대체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예. 이제 후보 시절에 뭐 120시간 노동 얘기도 있었고. 그랬죠.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해서,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네.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후위기나 불평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네. 여전히 의제를 좀 다른 방향으로 잡고는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뭐 의료나 뭐 한전 관련해서는 인수위 시절에 민영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그런 예측도 좀 있었는데 교육이나 노동, 그렇죠. 연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과거 MB 정부 때 사람들이 많이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민영화를 한참 추진을 했었는데 네. 그런 우려도 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네. 그냥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정도로 끝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드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추경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총 59조 4천억 원 규모 추경. 기존 추경 최대 추경보다도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슈퍼 추경이죠. 그렇습니다. 꽤 큰 추경이죠. 예. 지방 정부 이전분 23조 원 제하면 중앙 정부 실제 지출하는 돈은 36조 4천억 원인데 갑을 추경이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초과 세수가 53조 3천억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에 기반한 것이라 갑을 추경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과거에는 추경 재원을 편성할 때 네.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에 초과세수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연말까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걸 다 끌어다가 네. 썼다는 점에서 이제 일종의 갑을 추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작년에도 이제 전체 초과세수 규모가 60조 원이 넘었잖아요. 61조 정도 됐죠. 예, 올해도 이제 53조 원으로 예측하는데. 만약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다면 이거는 기재부의 소위 예산 추계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규모 자체가 정부 예산의 거의 8%에서 10%에 달하는 금액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스템인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1차 추경 때는 이제 사실상 뭐랄까요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도 조금 네. 더 두텁게 보상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네. 전혀 뭐 초과세수 얘기가 없다가 네. 이제 갑자기 53조나 되는 초과세수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 당 입장에서 좀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초과세수가 53조가 늘었다. 네. 라고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게 기재부의 무능이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초과세수를 예측 못하는 세수를 예측을 못한 거죠 사실상 무능이냐 네. 아니면 그 1월달 2월달 요 올해 초에 있었던 때는 세수를 과소추계하고 정권이 바뀌자 세수를 과다추계하는 어떤 특정한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의도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뭐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네, 뭐 저희도 뭐 그 카드를 뭐랄까요
뭐 전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검토 네.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예. 우선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보고 네. 필요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야당으로서의 공격 본능이 어떻게 네. 예, 발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추경에 빠졌다. 민주당이 강하게 제기하면서 11조 원 정도 더 오히려 추가하자라는 말씀을 의장님께서 하셨어요. 손실보상 네. 소급 적용 빠진 겁니까? 저희가 여당 시절에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정부에서도 조금 주저했죠. 반대 입장이 네.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 후보가 공이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책임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대표적으로 입법도 발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사과 없이 그냥 이번 추경에는 소급 적용 얘기를 쑥 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손실 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일종의 선심 쓰듯 주고 이제 퉁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거는 저는 국민들하고 했던 약속하고는 다른 얘기다 싶어서 또 이번 추경이 뭐 코로나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뭐랄까 이제 줄어들고 있고 또 터널 끝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번에만큼은 그간에 쌓여 있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그야말로 두텁게 보상해야 되는 거의 마지막 추경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면 이제는 영영 못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성일종 정책위의장님하고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약속 다 지켰고 공약대로 다 지킨 거고 그다음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여당일 때는 주저하고 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윤석열 공약, 윤석열 대통령 공약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결론적으로 지금 그 김성환 의장님께서는 아, 공약 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약 파기입니까? 파기가 됐다면 어느 부분이 결정적으로 파기된 겁니까? 아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네. 소급 적용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도 물론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거는 명백하게 대국민 약속 파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걸 아니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최초에는 뭐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얘기를 했고 상반 1차 추경에서 한 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받았으니까 1000만 원 무조건 지급한다는 약속도 지킨 거다라고 성일종 의장님은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지킨 건 맞습니까? 우리는 당시에 방역지원금이라고 표현했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건 손실보전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름이야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데는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상을 그래야죠. 하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 일종의 지원금 성격인데 네. 이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주더라도 네. 이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입법을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자는 건 또 다른 트랙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략 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너무한 거죠. 네. 대략 지금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900조 원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그 정책금융으로 지원돼서 지금 만기가 도래할 금액이 133조 정도 됩니다. 네. 그 대출 규모나 거기서 생긴 여러 가지 피해들을 고려해 보면 그 손실보상금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통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네. 면에서 소급 적용은 여전히 중요한 의제다. 국민하고 약속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시정연설 끝나고 오늘 저녁에 원래 여야 지도부 만찬회동까지 뭐
김치찌개라도 대접하려고 했다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통령 쪽이나 대통령실 쪽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협치에 호응을 안 한다. 좋은 분위기로 얘기 좀 하자는데 왜 그런 얘기조차 거부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만찬 제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과정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들은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는 없습니다만,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인사청문회는 끝났는데 네.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하다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를 지금 속속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까지 임명할 태세인데, 네. 저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려면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하게 추천한 인사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 또 네. 특히 최근에 청와대 비서관들 인선 과정에서도 정말 적절치 않은 사람들 그런 검찰 출신 인사가 속속 이제 주요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도 매우 부적절한데 대한민국을 진짜로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나 싶은 우려가 국민들한테 크잖아요. 네. 이제 그게 한 축으로 진행을 하면서 김치찌개 먹자고 하면 그거는 조금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제대로 협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협치를 하면 좋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협치할 액션 내지는 분위기를 만들고 협치를 이야기해야 한다. 자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추경 예비심사 진행될 텐데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안보실장 참석할 텐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서실장까지 나오시면 대통령실 인사 관련 이야기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재순, 이시원 뭐 이런 분들 그냥 계속 갈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야 뭐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매우 부적절한 인사들이 주요한 직책들을 맡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이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유호성 감척 조작을 사실상 방조했거나 함께했던 네.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으면 그게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네. 주진우 검사도 마찬가지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지난 대선 때 여러 가지 소위 언론하고 유착을 통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 외에 검찰 출신들이 너무 과도하게 네. 청와대 인사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운영에 대해서 좀 꼼꼼히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생한사라고 해서 한덕수가 죽고 한동훈이 살 거다. 원래 둘 중에 한 명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덕수가 죽고 한동훈이 살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리 인준 표결 언제쯤 뭐 일정이 좀 잡힌 게 있나요? 지금 여야 원내 수석관 혹은 원내대표 간의 요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그 당일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덕수 인사청문을 가결할지 부결할지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인데 네. 현재까지는 한덕수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우리 당 의원들이 부적절하다고 지금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기조가 아직 바뀌진 않은 상태이고요. 다만 아직 일정이 안 잡혔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끄는 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덕수 인준 표결 문제에 대한 우리 당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은 뭐 17일이다. 18일이다 말들이 이런저런 예측들이 있던데 어쨌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냐 김현숙 후보자도 그렇고요 여가부 장관 근데 어제 검찰에 사직 인사를 올렸는데 광기에 갖고 온 집착과 린치를 당했다 본인이
이렇게 소위 전 정권에서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다라고 전 정권에서 본인이 당한 피해를 묘사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사직 해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 핸드폰 비밀번호부터 까고 결백을 증명하고 했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 간에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었고 네. 만약에 당시에 유시민 작가를 일종의 일종의 이제 조작하려고 했었던 게 만약에 사실이 됐으면 지난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또 그 과정에서 고발사주 의혹에도 관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본인의 핸드폰 문제는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넘어가고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네. 그 조국 장관의 자녀 교육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이 정서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네. 조국 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본인의 자녀 교육은 훨씬 더 심각했잖아요. 네, 네. 스카이 캐슬을 넘어서 아이비 캐슬 내지는 예. 아메리칸 캐슬의 전형을 보여줬는데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절 사과하지 않고 네. 지금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본인에게도 큰 문제이고 이 과정에 이것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 인사의 독선 오만 네. 이런 것도 매우 알겠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